집 한편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나에겐 필요 없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의미 없던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2009년부터 자전거의 메카로 불렸던 순천시 덕현동.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섰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덕현온정이라는 주민사업단을 결성한 겁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자전거의 새 생명을 이라는 이색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활동이 주목받는 건 폐 자전거의 재발견으로 인한 효과 덕분입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둔 자전거를 기증받아 수리한 뒤 기초수급자나 학생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무료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수리한 자전거를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기도 합니다. 판매 수익금을 복지사업기금으로 마련해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폐 자전거의 재발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7, 80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까지 변화시킨 건데요. 그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6명의 어르신으로 꾸려진 수리 전담반은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수거된 자전거를 고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손을 거치면 폐 자전거는 어느새 새 것이 됩니다. 폐 자전거 수거를 시작한 지 이제 고작 한 달. 그렇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100여 대가 넘는 자전거를 기증받았고 무료 임대와 저가 판매를 요청하는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폐 자전거의 재발견. 노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폐 자전거가 재활용되면서 자원까지 절약되고 있습니다. 새 자전거로 탈바꿈한 폐 자전거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한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의미 없는 물건에서 찾은 커다란 의미. 이곳 주민들의 이색 활동이 다른 지역에도 널리 퍼져 따뜻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